이번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체크하고 가야 될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머스노우 5시간에서 함께 확인하시죠. 이번 주 미국 증시는 빅위크입니다. 일단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발표와 함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또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M7의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절반 이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우리가 시장에서 확인한 분위기는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의 추가적인 충돌의 가능성은 적은 걸로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온전히 증시에만 집중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해 볼 부분은 연준 안에서의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비둘기 거장으로 불렸던 굴스비 총재마저도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갔던 발언들을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이 연준의 정책이 골디락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경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 안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도 현재는 금리를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시장의 시그널을 포착하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중도적인 성향의 입장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굴스비 총재뿐만 아니라 연준 안에서 중동파로도 불리는 실질적인 2인자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마저도 매파로 돌아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렸던 세마포 경제 서밋에 참석해서 데이터가 목표인 2%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죠. 연준 안에서 매파의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지도 조금씩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역시도 비둘기 색채를 지워버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려면 FOMC 안에 참여하는 참가자 19명이 만장일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둘 오히려 비둘기가 매로 돌아서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올 한 해 동안 한 차례의 금리 인하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시장은 분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표들을 확인을 해야겠죠. 이번 주도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근원 PCE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오른 상승률을 현재 보여줄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만큼 저희가 눈여겨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는 26일에 발표되는 걸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놓고 긍정적이지 않은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 2.6% 오를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 2월의 상승률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PCE 안에서의 가격 지수마저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뜨거운 수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6월 인하론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을 넘어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하면 가능하다라는 발언이 나왔던 만큼 이 부분이 시장의 힌트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를 차갑게 시켰던 바로 M7 기술주와 관련된 소식들 확인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엔비디아가 1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지수 자체도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기술주와 관련된 시장 의견을 내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주식시장 안에서 매그니피센트 7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또 월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이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AI 칩 관련 주식의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었고요. 미조증권의 조던 클라인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부분 전반에서 주가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난주 이런 상황들이 점점 가속화가 됐다라고 시장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주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아래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죠. 차트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50일 이평선마저도 미끌면서 조정 영역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조만간 발표될 1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상장사 기준으로 시총 3위까지 밀려나면서 알파벳에게 다시 한번 상위 종목들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못지않게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이 바로 SMCI가 될 텐데요. 금요일 하루만 무려 23% 폭락하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30일에 예상됐던 실적 예비치를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투심이 급격히 악화되는 하루를 보냈고요. 일단 실적 같은 경우도 월가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바클레이즈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기술주들이 좋은 방어막이 되어줄 거다,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지난주에 흔들렸던 빅테크, 과연 가벼운 바람에 잠깐 산란인 것일지 혹은 큰 조정을 앞두고 이제 무너짐이 시작되는 것일지 이번 한 주 동안의 움직임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테슬라의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나왔던 소식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주요 모델들의 가격을 $2,000씩 인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재고 증가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까지도 동일하게 가격 인하를 이어가는 것은 전기차 판매 부진과 또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공식 계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은 우리 사명의 핵심이다라고 전해왔는데요. 이에서 모델 Y 같은 경우 연방 세금 혜택 그리고 5년치의 주유비 절감분을 반영하면은 $29,490에서 테슬라의 Y를 누려볼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 통신은 어쨌든 테슬라의 1분기 판매 부진과 재고가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 인하가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인도량은 작년 동기보다 8.5% 하락한 38만 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추가적으로 인도의 방문 일정까지도 미뤘습니다. 최근에 주가 급락과 직원 감원 여파로 안팎이 굉장히 어수선해지자 방문 계획을 연기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인도 안에서도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시장에서는 하나의 기대감 있는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 모멘텀이 뒤쪽으로 밀려난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일단 6일 연속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는 40% 넘게 폭락을 했는데요. 또 다른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나와줄 수 있을지 기다려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시세면에서는 변동성은 미미했고요.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일단 $64,000까지는 비트코인이 회복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관련해서는 마켓 비하인드 시간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가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생생한 현장의 소리로 함께하시죠. 22 record closes for the S&P 500 in the first quarter. We have now had six straight down, as of right now, subject to change, we've had six down days in a row, the longest losing streak of the year for the markets. We're about 5% off the highs on the S&P. Obviously, this week, top of mind for the markets has been the direction of Fed policy and clearly the recent geopolitical conflict in the Middle East. We see two rate cuts happening this year starting in September. We do see inflation continuing to decline later this year.